이것은 한우 꼬리 모듬입니다. 이게 요랬는데 요래됐거든요. 비주얼뿐만 아니라 맛도 이 정도면 약간 거의 약간 천상계의 맛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아내가 먹어도 애기가 먹어도 맛있어. 맛있지? 근데 방법은 정말 쉬워요. 우선 물에 3-4시간 정도 담궈놓고 핏물을 빼주세요. 그리고 물을 끓이세요. 10분 정도 끓이면 이렇게 찌꺼기가 막 나오는데 딱 봐도 보기 싫잖아요. 꺼내서 씻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끓이세요. 이때 월계수잎, 대파, 마늘 몇 개 툭툭 넣어준 뒤 기다리면 끝입니다. 우선 1시간 정도를 끓이고 하나를 꺼내서 딱 먹어봤는데 맛은 있거든요. 근데 좀 더 부드러우면 좋을 것 같아서 한 40분 정도 더 삶아볼게요. 저는 국물용 뼈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기름이 좀 떴는데 이게 또 완전 사골 국물이거든요. 기름만 좀 이렇게 제거해주세요. 안 제거하면 이거 다 뱃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속꼬리는 이렇게 그릇에 옮겨 담으면 끝! 이 상태로만 먹어도 쌍따봉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곁들여주면 천상계의 맛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부추무침인데요, 육식맨님의 레시피를 보고 참소스에 식초, 참기름, 속꼬리 육수, 고춧가루, 참깨를 넣고 섞어줬더니 이것도 끝났어요.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고기만 먹으면 뭔가 허하잖아요. 탄수화물 넣어줘야죠. 국수사리 준비했습니다. 찬물에 잘 헹궈서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그냥 끓이고 버리고 끓이고 버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완전 강추입니다. 자, 그러면 식기 전에 얼른 먹어보도록 할게요. 속꼬리 먼저. 이야. 와. 진짜 맛있다. 와, 환상이다 진짜. 근데 제가 먹다 보니까 엄청난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요 속꼬리찜이랑 얘네들이랑 고기 맛이 달라요. 얘네는 우리가 먹는 좀 갈비에 가까운 그런 식감인데 얘는 요 동글뱅이 하나하나가 쫄깃쫄깃하면서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소힘줄에 약간 탱글탱글한 식감까지 같이 갖고 있어서 얘가 더 맛있는데요? 다음엔 나도 이것만 있는 걸로 사서 먹어야 되겠다. 원래 국수를 마지막에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참을 수가 없다 이건. 야, 이거 감동이 맛있다 이거 진짜. 와, 제가 이걸 만들면서 사실 빨간 양념으로 해야지 비주얼이 살지 않을까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그래 오리지널로 많이 드시는 걸 해보자 했는데 이 맛을 안 먹어봤으면 진짜 너무 큰일 날 뻔했다. 이거는 꼭 드셔보셔야 돼요. 이 정도면 약간 천상계의 맛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진짜 맛있는데요? 와, 너무 행복하다 진짜. 야,
야, 소면이 이렇게 잘 어울릴 거야? 제가 이런 소면 면을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마음속 넘버원입니다. 진짜. 짠. 아니 이거 맛있다는 말밖에는 뭐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짠!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소꼬리찜 저도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요. 저 이제 소 끓이는 거는 도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우족찜부터 해가지고 진짜 완전 깔끔하게 잘할 자신이 생겼어요. 다음엔 갈비찜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소꼬리찜이 식감도 되게 맛있고 또 이렇게 쏙쏙 빼먹는 또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저처럼 이렇게 꼬리 세트에 들어있는 다른 것들도 넣고 같이 끓이면 기름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름기가 꽤 있는 요리이다. 그런데 이 부추와 만나는 순간 그냥 모든 게 싹 정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이 부추를 드셔보신 분들은 내가 한 입 먹는 순간 와 저거 진짜 맛있는데 우와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걸 안 드셔보신 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이 부추 맛있어 보였나요? 진짜 맛있거든요.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파절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얘는 파의 매운맛은 없어. 고춧가루 때문에 살짝 칼칼하게 끝을 마무리해주지만 부추 특유의 향을 같이 느끼면서 더 깔끔하게 느껴지는 약간 그런 맛입니다. 꼭 해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강추! 자,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먹었습니다.